지금 이러한 증상을 보인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서 진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막 엄청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맞는 게 좋다고 하고 이득이 많다고 얘기하지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게 내가 됐었을 때의 경우는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잖아요. 병원에 가도 그 의료진 분들이 여러분들을 막 엄청 다급하게 다뤄주지 않아요. 하루에 뭐 2,000명, 3,000명 확진자만 나왔다고 계속 떠들지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을 당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어디서 알려주지 않잖아요. 만약 다시 한번 이러한 기회가 온다면 저는 맞지 않을 거예요. 디고디. 안녕하세요. 디고디 연찬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불안감을 조성한다거나 뭐 그러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고요.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정말 건강했었던 저에게 TV에서나 보던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접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8월 17일 날 오전 11시 강남 에코센터에서 처음 1차 접종을 하였고요. 접종을 한 후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겪는 뭐 어깨가 뻐근하다거나 뭐 팔이 뻐근하다거나 그러한 증상 외에 그 다음 날부터 정말 너무 심한 두통에 시달렸고요. 그래서 5일 정도 버티다가 이제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이제 처방을 받은 약을 먹고 한 4일 정도 있다가 정상적인 다시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넘게 좀 고생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2차에 대한 접종을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맞지 않는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저도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맞아라 안 맞아라 그렇게 강요를 하시지 못하고 반반 내부에서도 반반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1차 때 굉장히 고생을 했었고 주변에 저 정도로 이렇게 고생을 했었던 사람들은 많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끝까지 많이 했는데 정상적인 업무 생활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집단 면역이 되어야 안전하니까 제가 그런 생각으로 이제 2차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2차는 이제 어저께 9월 28일 동일한 시간 오전 11시에 강남 에코센터에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고 나서 15분 정도 대기했었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오후에 이제 업무 일정 볼 게 있어서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음식점에 가가지고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고 업무를 보려고 했는데 이제 밥을 잘 먹고 있는데 뭔가 그 제가 음식을 씹을 때 갑자기 마취를 하면 마비가 오는 듯한 그래서 뭔가 이제 씹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어떤 것을 씹는지 느껴지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상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걸 느끼는 순간부터 술 취한 것처럼 앞에 있는 시야가 굉장히 흐릿흐릿하고 저는 이제 시력이 1.0으로 되게 좋은 편이라서 평상시에 물체를 먹어놔 했을 때 그러한 어려움을 절대 느끼지 못했는데 그렇게 뭔가 상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갑자기 호흡이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쉬시는 호흡보다 훨씬 더 호흡이 가쁘고 당연히 음식 먹고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니까 뭐 유산소를 하거나 그런 정도라 그런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갑자기 심장이 엄청 빨리 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너무 느낌이 이상해서 밥을 먹다가 말고 1층으로 내려가서 직원분한테 나 대신 제발 조금 그 불러달라라고 해서 부탁을 드렸어요. 부탁을 드려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뭐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직접 운전을 하든 택시를 타고 가겠다라고 해서 전화를 끊고 주소를 봤더니 대학병원이 마침 한 3km 정도 근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이제 몰고서 3km 정도니까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통화하면서 좀 괜찮아졌었던 그러한 증상이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괜찮았다가 갑자기 확 또 몰려오는 거예요. 엄청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뛰고 호흡이 점점 가빠지고 그래서 진짜 진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막 엄청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을 밟아야 되는데 막 다리 힘도 풀리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가다가는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차 비상등 켜고 이제 주변에 있는 그 관리사무소 가서 제가 여차여차해서 지금 안 되겠다 도저히 운전해서 병원에 못 갈 것 같으니 이제 구급차를 불렀죠. 구급차를 이제 불러서 병원에 이제 가면서도 그런 증상이 계속 반복되고 하고 이제 열을 쟀더니 37.4도, 37.3도 막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 체크를 하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제가 구급차를 불러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제가 진료를 받거나 그러지 못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러한 증상을 보인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서 코로나 관련 응급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가도 몇 시간 동안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죽겠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고열 진단을 받았어요. 열이 또 올라서 37.6도까지 오려고 해서 저는 이제 37.5도 이상이면은 고열로 따로 분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심장 박동이 많이 뛰고 호흡 곤란이 있었고 그래서 계속 불안한 상태인데 1시간 정도 밖에서 대기를 계속 했거든요. 대기하는 도중에 폐 엑스레이를 찍고
그리고 코로나 검사를 받고 여러분들이 이제 면봉을 받았던 걸 받고 그리고 그걸 하는데 제가 느낀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정말 너무 건강하고 군대도 현역 병장 만기 전역했을 정도로 신체 건강한 사람이고 가족 중에 뭐 기저질환이라든가 뭐 심장에 관련된 그러한 가족 이력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건강하고 얼마 전에 대장대 시험까지 해서 신체 검사를 받았고 결과도 어저께 나왔는데 간 수치 뭐 조금 높은 거 빼고는 정말 너무 멀쩡한 상태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그 의료진 분들이 여러분들을 막 엄청 다급하게 다뤄주지 않아요. 그냥 정말 뭐 그분들은 워낙 일상이고 그런 분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아마 저랑 마찬가지로 그런 살면서 그런 경험이 없었을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숨이 가빠서 내가 진짜 쓰러질 것 같은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일생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저도 당연히 그런 게 처음이었었고 그렇게 제가 중증 응급실에 입원을 하기까지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거기 안에서 여러분은 계속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다행히 여러 가지 뭐 피검사도 하고 심장검사도 했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상이 될 정도의 수치가 아니고 흔히 일어나는 부작용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제 어저께 저녁에 퇴원을 했는데 TV 보시면 하루에 2,000명, 3,000명 확진자만 나왔다고 계속 떠들지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을 당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어디서 알려주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네이버나 인터넷에서 물어봐야지 부작용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지금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없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그냥 접종했더니 누구는 괜찮다더라 이런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이렇게 호흡곤란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연히 뭐 119를 제가 급하니까 불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접종을 한 후에는 정말 옆에 항상 보호자가 있어야 됩니다. 보호자가 있어야 하고 정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정말 신체 건강한 저에게도 일어났고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정말 살면서 저는 가장 끔찍한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사람이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끔찍한 경험을 했는데 병원에서도 그렇고 다들 좀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는데 뭐 그거야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거지 본인들이 직접 겪었었을 때 그러한 심정이나 심리나 그것들을 대변해 주지는 않잖아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그 백신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물론 2차를 맞았지만 1차 접종했었을 때 조금 그런 부담을 가지신 분들이 만약에 안 맞겠다고 하면 저는 절대로 그분들한테 뭐 돌을 던지거나 뭐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다들 맞는 게 좋다고 하고 이득이 많다고 얘기하지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게 내가 됐었을 때의 경우는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백신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본인의 건강 상태라든가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을 하신 다음에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만약 다시 한번 이러한 기회가 온다면 저는 맞지 않을 거예요. 저는 너무 지금도 두통이 쌀리고 있고 약도 계속 먹고 있고 호흡 가쁜 것도 잠깐 그 전만큼은 아니지만 잠깐 왔다가 이제 가라앉는데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이렇게 하다가도 갑자기 뭐 지금 돌연사 하시는 분 너무 많고 그거에 대해서 인과관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충분히 고민하시고 이런 상황도 있으니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백신을 맞지 말라고 여러분한테 뭐 강요를 하거나 뭐 조언을 드리는 거나 선동하는 건 절대 아니고 기저질환이라든가 뭐 심장 쪽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고 충분히 고려하신 다음에 접종하시면 좋겠다. 뭐 저도 제가 의사가 아니고 전문 의학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당연히 드릴 수도 없고 드려서도 안 되지만 일반 사람으로서 이렇게 느끼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공유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앞으로 접종을 하시거나 접종을 하실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